여러 훌륭하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공부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심하게 아팠습니다. 죽음 뭐 일보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병원 생활을 한 10여 년 전에 한 6개월을 입원했었어요. 그런데 6개월 입원하는데 제가 혼수 상태로 4개월 가까이를 지냈습니다. 진짜 혼수상 코마 상태 빠져 살아나지 않고 나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면 살겠지, 두 달이 지나면 살겠지, 석달 지나면 살겠지. 넉달 돼도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수술도 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마지막 날, 그 넉달 되지는 그 마지막 날 제가 이제 그때 비몽사몽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모습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났습니다. 그게 4개월째 되는 날 깨어났어요. 그 내가 예수님 그 모습을 뭐 잊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계신 것을 제가 내 옆에 계셨는데 전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내가 딱본 순간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계셨는데 내가 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나 깼어요. 그래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게 도리겠다, 맞는 일이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하다 보니 제가 머리가 그때 텅텅 다 비었어요. 모든 기억이 어느 정도였냐니까 이 혼수 상태로 4개월 지내고 막 6개월 병원 입원하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찬 일이라니까. 우리 와이프 이름 생각나는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살아나셨어요 하면서 막 껴안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우리 아들 보고 이 아가 누구?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막 포옹하고 껴안고 이러지? 그런데 우리 아들이더라고요. 그래 아들 이름 맞춰보라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 정도로 그래 한 15분 있으니까 이제 기억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런 게 머리가 뭐 텅텅 비어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이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기억력이 다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내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쉽게 어떻게 공부할까? 히브리어 단어하고 우리말하고 하여튼 모두 비슷한 것을 다 때려붙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비슷한 게 뭐냐니까 그 여러 가지 어제 말씀드렸던 걸 이런 걸 전부 다 단어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쇠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노쇠. 그래서 비슷한 말을 다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을 찾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 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건 우리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좀더 깊이 하니까, 아,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만약에 왔다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어휘가 동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은 어휘가 동일하다면 분명히 히브리인이 이 땅에 온 것이 확실하며 그리고 히브리인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들이 쓰던 문자와 도구와 이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그들의 생활 도구며 문자며 여러 가지 기구들 이런 게 있을 거야 찾아보자 해서 뭐 박물관마다 이제 다 뒤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한자로 다 기록이 돼 있고 히브리 문자는 좀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하만 박물관에서 저번에 보여드린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하만 박물관에 이러한 그저 기호 도구라는 것이 히브리 어휘가 나는 맞을 거야라고 했는데 아 실제 내가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이런 히브리 문자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왜 이래 찾아보니까 이제 고대 히브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나중에 그건 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저번에 우리가 한국어 히브리어의 그 유사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 의미를 알수 없는 우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휘가 무슨 뜻이냐 이제 찾아보면 다 히브리어로 하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중에 모르는 것은 히브리어에 물어보면 이 답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자, 의미를 알죠. 가베라는 것이 저번에 그 히브리어 가바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가베나 이것이 이제 추석이 되거든요. 신라 유리왕 때 추석에 이르러서 추석쯤에 그두 왕녀로 팀을 나눠 가지고 온 나라가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길쌈내기를 했는데 어느 팀이 그 왕녀들 두 팀을 나눴는데 어느 팀이 더 많이 생산했는가, 제작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팀에 상을 주고 잔치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 팀의 어느 팀이 이제 그 길쌈을 배를 많이 짰는가 종합을 이제 한 겁니다. 토탈을 내죠. 그것이 히브리어 가바란 단어예요. 가바. 그래서 이 가바란 단어를 추석을 이제 가베라고 우리 한자 한문은 가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가베 가바가 가위가 되는 거예요. 바가 비읍이 탈락이 되고 비읍이 탈락되고 이제 가위가 한가위. 그래서 한가위라는 것이 가바 종합하다 전체 합치돼서 가베에서 가위가 왔다는 걸 우리 국악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가베라는 말이 가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찰일 아닙니까? 가베라 이건 추석이 이 추석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학교에서도 다 배우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국악자들도 다 알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바라는 단어가 종합하다. 총합하다, 뭐, 전체를 다, 합계를 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은, 그것이 히브리어라는 건 이제 모르는 거죠. 히브리어 가운데 뜨거우지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말에 달구다라는 말안 있습니까? 달구다. 이 히브리어, 달구다는 우리가 가열을 해서 뜨겁게 하는 걸 달구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이게 달쿠가 뜨거워지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달구다. 달쿠, 달구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보면 대구 지방을 우리가 달구거리를 하잖아요. 대구를 달구벌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곳에 아마 제철소나 이런 그런 그 기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신라시대 때. 그러니까 그 달구벌에 대해서 의원을 뭐 무슨 뜻인가를 잘 모르시던데 이 의원을 보면 의휘를 보면 알수 있죠. 아마 내 추측인데 뭐 다른 뜻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달구벌 하면 쇠를 녹여서 뜨겁게 해서 가열해서 제철을 하는 장소일 것이다. 벌은 우리가 통상 알다시피 그 지역 땅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다락이란 단어 있잖아요. 다락. 히브리어 다락어 다락은 똑같아요. 계단을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다락. 그런데 우리는 다락이 우리 지붕 위에 보통 천장 위에 이제 만드는 건데요. 천장에 올라가니까 계단 아니면 못 올라가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락이란 뜻이 똑같아요. 그리고 바차크 하면 이게 반죽하다, 믹스하다 이 말이거든요. 또뭐 자음이나 뭐다 똑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박하라는 단어 있습니까? 박하가 우리 사전에는 쪼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경상도 방언에서 빠개다 말은 많습니다. 쪼갠다, 빠갠다. 많이 우리 경상도에서 쓰는 게다 아실 거예요. 뭐. 빠게다라는 단어, 박하, 쪼개다, 나누다, 디바이드하다 이런 뜻인데 빠게다, 부시다 뭐 이렇게 쓰죠. 그리고 히브리어를 문짝을 문을 달이라 그래요. 달, 돌, 달뭐 이러는데 문이 우리가 보면 달달거린다잖아. 왜 문이 흔들리는 걸 달달거린다 할까요? 그래 난 여기 보면 아 이런 의회에서 비롯됐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이 다알이라는 단어가 힘없고 약하다는 뜻도 있어요. 힘없고 약하다. 그럼 우리말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달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달린다, 모자란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 보면 가치 없다 이런 또 다알이 뜻이 있습니다. 가치 없다. 그것은 우리말에도 똑같이 달랑 그 동전 한 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럴 때 달랑이라는 말을 또 쓰죠. 달. 똑같아요. 히브리어자 조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의 조르다예요. 팔을 조르다, 목을 조르다, 뭐, 이런 단어 때 조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우다란 말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독촉을 하다, 조우다. 히브리어 조우는 마찬가지로 독촉하다예요. 그렇게 똑같고요. 더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은 헬렐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렐레 있어요. 우리는 이 정신없는 녀석을 우리 헬렐레 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이 빠졌다. 얼이 빠졌다. 정신없다. 그러면.
어리석다. 헬렐레 히브리 단어 사전 보면 바보 취급하다, 어리석다, 미치다 이런 뜻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하박크. 이 모으다, 손을 포개다, 모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 포옹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이 하박크가 모으는 거니까 의견을 모으다, 사람을 모으다 이런 거. 우리 신라 제도 중에 회의하는 정치 제도 중에 화백 제도가 있었어요. 모든 지역민이 와서 족장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서 어떤 일을 시행하는 것은 화백 제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 화백, 하박크를 그대로 의견을 다 모았어. 그것을 우리 화백 제도라 그러죠. 만장일치제로 의견을 다 모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참그어참 이거 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하롬이 있어요. 할롬. 이 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어린 소년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 할롬이에요. 그런데 우린 지금 꿈을 꾸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 15세기경 훈민정음 이후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우리말이 꿈이 아니고 하람이었어요. 하람. 언제부터 이 하람 꿈이란 말을 대체로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문헌상당 확인을 못했는데 할롬이 15세기는 하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할릴림이라는 게 있어요. 할릴림, 홀릴림. 이건 호루라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루라기하고 말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할루라는 단어는 느슨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말에 할루를 하면 헐렁하다는 말이 느슨하다는 말이 그대로 일치하죠. 그리고 불타다, 하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타다. 똑같이 화르르, 우리 불이 붙으면 불타는 걸 화르르 불탄다 그러잖아요. 여기 또 보면 히브리어 뭐 하는데 슈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란. 슈란. 그런데 이게 임금님의 밥상이라는 말이에요. 밥상. 슈란. 그게 우리 수라상, 수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어휘가 우리말에 이제 오면서 이 히브리인의 선민 사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 지금도 선민 사상에 그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지만은 지금도 그 당시에도 예전에 그런 신라에 보면 족그 성골 진골 이걸 딱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골 진골을 하면 제가 보면 신라의 성골 진골 이 제도는 성골이라 하는 것은 아마 히브리인과 히브리인간의 결혼해서 낳은 자녀를 말하는 것 같고, 진골이라 그러면 아마 그 한쪽이 신분이 낮은 히브리인 아닌 사람이라든지 아마 그렇지 않나 하고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일치를 하죠. 그리고 보면 우리가 굽다 그러면 히브리 언어는 쿠어예요. 그리고 구버도 있어요. 구버, 구바, 구바, 쿠어, 구바. 내가 굽다, 불에 태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코사라, 코사라, 호샬렛 이러면 행복을 기원한다, 행운, 형통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코사라 이게 이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가지고 우리 고시례 하지 않습니까? 고시례. 전통적으로 우리 보면 민간에 보면 고시례 해가지고 뭐이 떼주면서 고시라죠. 고시라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죠. 그건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잡귀신아, 이 물러가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히브리어 카말 하면 그거 그물이고요. 가말 하면 그물. 구랄 하면 구르다. 카라트. 우리말 그대로 자르다, 가르다. 이 카라트가 이제 자르다는 거거든요. 그래,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카라트, 몇 카라트 하자. 몇 카라트, 몇 개로 잘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크기 같은 거, 그다음 정밀도를 나타내는 카라트. 이 말은 자르다, 가르다 하고 똑같죠. 그리고 코데렛이라면 히브리어 코데렛 하면 꼭다리, 그리고 가장자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코데렛. 우리말 코데렛 이런데 경상도 방언에 보면 꼬다리, 옹다리, 끄트머리 뭐 이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요거 하고 보면
코데렛, 이런, 우리가 고드름 하잖아요. 그럼 고드름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꼭다리, 끝머리의 얼음이다. 이 말이지. 고드름은. 끝 가장자리의 얼음.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수 있고요. 저 미시테 하면 이 음료란 말입니다. 미시테. 우리가 미숫가루 하잖아요. 미숫가루, 미식가루. 표준어는 미식가루래요. 미식 하면 음료인 거예요. 음료가루. 그러니까 가루가 그러면 음료수로 마시는 가루다. 이 말이죠. 미식가루가 그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로는 이거를 이제 그 미수 이랬었더라고요. 아름다울 미자. 그 이제 말이 이상하죠. 그것도 미수. 아름다운 미. 그 맛이 좋은 물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히브리어 미시케 하면 마신다. 이런 말입니다. 마시다 하고 미시다 비슷하죠. 여기서 우리 말이 미시대에서 왔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나하르. 히브리어 나하르는 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 날이가 돼요. 이게 향가 그런 데 보면 날이란 말로 이제 나옵니다. 이 날이가 지금 내가 된 겁니다. 우리말 렌물은 나하르가 변해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에 보면 강을 또 여울이란 말이 아니십니까? 여울가에 앉아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런 시 구절처럼 여울. 이 히브리어 여울도 마찬가지로 강이에요. 냇가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나하르하고 그 강, 그 여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사전상으로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이 분들한테 물어보면 히브리어 라비들한테나 물어보면 뭐 알려는가 모르겠는데 이집트의 나일강을 나하르라 부르기도 하고요. 여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말의 여우를 찾아보면 강이 좀 급하게 흐르는 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고 유추를 해보면 나하르는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 부분이고 여우는 아마 상류 부분이 아닐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르 내와 냇가와 여울가 차이를 우리 뭐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상으로는 여울이 조금 급하게 흐르는 강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그럼 그 사전적인 내용이 맞다 그러면 나하르하고 냇물하고 그다음에 여울가처럼 히브리 이집트의 나하르는 강물이 평온하게 흐르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여울은 여울로 돼 있어요. 여울. 그것은 아마 좀 상류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제가 추측도 해본데, 그건 나중에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가, 히브리어는 노을과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녁 노을 하잖아요. 저녁 노을, 노을이 뭡니까? 저녁의 빛이라는 말. 그리고 누비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누비다. 움직이다. 이런. 이 똑같죠. 우리말 누비다 하면 이리저리 막 움직이고, 종횡군이 다니는 걸 누비다고 다닌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막 또, 선거 유세할 때 이쪽, 저쪽을 막 누비고 다니다. 뭐 그럴 때.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런데 비슷한 말로 노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리저리 움직인다, 뭐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인데 이 노시 성경에도 나오는데 카인이 노 땅에 정착했더라 이런 말 아니십니까? 카인이 그런 노시란 땅이 이 노드거든요. 그러면 노시란 그 지역이 그 이리저리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노 땅에다가 우리 성경 보면 자막을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말에도 노드 있는데 노들 강변 돈바라고 뭐 이런 노래 아니었을까? 노들 강이라는데 왜 노들 강이라고 부르죠?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노들 강 이걸 보면 아마 강이 그 당시에 강 흐름이 좀 일정치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노들.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노들 강변, 노들 왜 노들 강이라는지 노들 역도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니까 노들요. 아마 그 강이라든지 어떤 그 지형이 아마 강물에 범람하고 이런 굉장히 지형이 빨리 많이 바뀌고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말 보면 느티나무 있지 않습니까? 느티나무 하면 이 느티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무도 뭐 뜻도 모르는 느티나무란 말을 하고 느타리란 말도 쓰고 느타리 벗스. 히브리어 느티는 나뭇잎이 많다, 가지가 무성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 느티나무가 나뭇잎이 많고 가지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도 파리가 이미 굉장히 줄기가 이제 많죠.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 버섯 같은 것도 왜 버섯이라 하겠습니까? 버섯이 왜 버섯이에요? 그거는 왜냐면 히브리어 파삭하면 잘 깨진다 이런 말이에요. 버섯은 파삭에서 왔을 거다. 버섯이 좀잘 깨지거든요. 잘 부스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버섯을 했을 거야 하고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그건 그 고대 문헌에 이 버섯이 고대 문헌이 없으니까 알기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히브리어 나오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엔 뉘엿 뉘엿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뉘엿 뉘엿일 거다. 이게 나오트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뉘엿 뉘엿 우리가 해가 뉘엿 뉘엿친다, 저녁해가 뉘엿 뉘엿친다 이러잖아요. 그럼 뉘엿 뉘엿칠 때 뉘엿 뉘엿이 무엇이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나오트 이러면요 흔들린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태양을 우리가 지는 해 석양을 한번 보시면 해가 움직여요. 움직이 다 보여요. 그리고 조금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뉘엿뉘엿이라 했구나. 이참 재밌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어. 나프 이러면 불다. 우리 그러죠. 나팔이라 합니다. 나팔이 부는 거니까 나팔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말에 노프가 높은 거, 노프 똑같아요. 높은 거. 그러니까 높새바람 하면 높은 언덕 산등성에 부는 걸 우리가 높새바람 그 히브리어 높으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나세프 하면 히브리어 저녁 황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문헌에 보면 17세기 문헌인데 이게 낮에 해 이런 말이 나와요. 낮에 낮 해가 아니에요. 낮 해가 아니고 이게 두시 은행가는 시집이 있어요. 시집 은해를 두시 은해라는 책이 있어요. 본것 같아요. 낮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낮에 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나세토 이러면 저녁이라면 황혼이라거든요. 낮에 해 하면 저녁 황혼의 햇빛을 말합니다. 그러게 15세기에는 저녁을 낮에라고 했어요. 내가 그럼 낮은 어디서 왔지? 이건 내가 아직 못 찾았고요. 낮은 나하르 뭐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나하르가 이 강이란 말도 있고 빛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 낮에 해 하면 저녁 해란 말입니다. 석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낮에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박혁거세 하면 혁거세 거스간이라 했더라 이렇거든요. 그런 혁거세가 이 히브리어 하키세 이러면 왕의 자리, 왕좌, 보좌, 뭐 하나님의 보좌,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보좌가 하키세, 키세라고 하고 유일하다는 뜻을 해가지고 정관사를 붙여서 하키세 이럽니다. 히브리어는 정관사, 관사를 이렇게 붙여요. 정관사. 그런데 키세, 하키세 이러면 왕좌, 보좌거든요. 박혁거세가 왕좌에 앉았다, 보좌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스간이라 불렀더라 이랬는데 히브리어 키세아크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왕좌란 말이에요. 보좌. 그럼 조금 자 남의 차차웅 자충이라고 하였더라 이랬거든요. 자충. 그럼 이게 자차웅 자충 이 뜻을 우리는 전혀 알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자치인 가치인 이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장군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리 보면 이 레벨이 좀 아주 대왕급이 아닌 거예요. 그리 보면 이게 역사 발전을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신라 역사 발전 과정을 이게 딱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고고학자들이나 뭐 역사학자, 국학자들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갖고 뜻을 모르니까 한자를 갖고 이거 좌창 고서관 하면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 칸, 이거는 징기스 칸이 칸이야 뭐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리 니사금. 니사금은 니사크, 느시카미, 제사장, 군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레벨이 좀더 높아진 임금이라는 게 나타나죠. 탈의 니사금, 그 다음 미춘 니사금. 이 미춘 니사금이 마침내 김씨 일가가 마침내 임금이 됐다. 처음으로 임금에 즉위했다. 미춘, 마침내 도달했다. 뇌물 마리깐부터는 마리깐이라는 말을 써요. 마리깐이라는 용어를 뭐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 국문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김대문이라는 그 저저 신라의 그고 유학자가 700년경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이것은 말뚝이라 했다. 뭐 이리 해석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학자들도 이 머리의 칸 제일 높은 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것도 뭐 터무니없는 얘기고 왜냐하면 문헌상 이제 밝혀준 게 없으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딱 해석하면요, 뭐 간단해요. 멜렉하면 왕이에요. 그럼 말리크라 하기도 하고 말캄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말리크는 우리 아랍 세계에서 수상들 이름이 말리크 뭐 이렇게 쓰고요. 뭐 촌장, 제사장 뭐 이런 걸다 말리크라고 해요.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쓰고 있어요. 멜레크, 그리고 멜레크가 이거를 말리칸 이렇게 필을 백시를 하는 말리칸. 이 말캄이란 그 신도 있고요, 왕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한자를 이 말캄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중국 성경에 번역을 해놨던데 왜냐면 고유명사니까 이 번역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말캄을 말리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똑같이 그 사람들 말리깐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임금이 됐다. 뇌물 마리깐은 되는데 왜 뇌물이냐?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물에 나하밈, 나밀이라고 한다고 했죠. 나하밈하면 가슴 아프다. 이런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뇌물 왕이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는데 그게 뇌물 왕의 말이 죽기 전에 아주 슬프게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삼국사기에 뇌물 왕의 말이 아주 슬프게 울었더라 그러더니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슬프게 죽었더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어떻게 표기를 할수 없는 어떤 억압된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표현을 아마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에는 암살을 당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고고학적으로 저는 이제 판단하는데 황남대총이라는 왕릉이 있습니다. 황남대총. 그 황남대총이 지금 우리 무덤 중에서 제일 큰 무덤이에요. 경주 그 대릉원이라는 무덤 군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막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방문하고 거기 보면 천마돌, 천마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다음에 신라의 그 여러 가지 무덤들이 많이 나타난데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제일 큰 무덤이 뇌물왕일 것일 거야 하고 나는 추측을 하는데 고고학자도 또 달리 이거는 저 말대로 똑같이 이게 뇌물왕일 것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건 또 다음 기회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뇌물에 나함이 마음 가슴 아프다 안타깝다 그런 뜻이에요. 탈해 이 왕은 토해라고도 불렸답니다. 토해는 뭐냐면 희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대하다, 희망하다, 뭐. 그러니까, 이 탈의 니사금이 왕이 된 과정이 아주, 뭐, 드라마틱해요. 왜냐면 이분이 가서, 김수로왕, 가야의 김수로왕한테도 싸움을 붙었다가 패전해가지고 돌아오거든요. 패전해가 돌아와가지고 남해 차창 이때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하는데, 그 다음에 유리 이사금, 유리 니사금이라는 분이 즉위해요. 탈해가 남해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하고 유린 이사금하고 같이 그 다음에 탈해가 되거든요. 그 역사책에 보면 이 서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거 서로 양보를 했대요 왕위를. 그러니까 유린 이사금이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빨 개수가 이빨이 많답니다. 그러면서 이빨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됩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좋습니다. 해가지고, 떡을 갖고 그래가지고, 떡을 두 분이 다꽉 씹어요. 그랬더니, 떡의 흔적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이빨 수를 세보니까, 치아 수를 세보니까, 유리가 많더라. 그래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그 삼국사기 유사에, 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제가 보면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니사금이라 했는데 니사크는 이게 군주란 말이 있고요. 제사장이란 말이 있는데 비슷한 말이 니샤크가 있어요. 이 깨물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니샤크란 단어가 아마 그때까지 전달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니샤크를 가지고 깨물어서 된 거다. 어? 이 니사금이라는 단어는 니샤크에서 왔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그한 100년 어, 김대문 정도 오니까 김대문 한 그런 700년 정도 오니까 이 옛날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탈해라는 말인데 토해라고 했다. 이게 탈해, 토해, 토일렛 하면 희망하다. 그런 이분이 뭐 고대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많은 사람에게 이 탈해 임금은 탈해 임금은 그 꿈을 실현하는 아주 뭐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니까 동학의 신이 됐더라 이래지요. 동학의 산신, 다시 말해 토암산의 산신이 됐다 이런 거예요. 지금 토암산은 탈해의 산이란 말입니다. 토암산이 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름을 토하더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탈해가 토암산의 산신이 됐다고 전설이 이리 나와요. 그만큼 경주 신라 사람들이 아주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주 뭐 끊기지 않는 이 투쟁적인 시. 그래가지고 탈해가 동학신이 됐다는 전설이 오고요. 그래서 지금 포함사는 탈해의 신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좀 가르쳐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히스토리가 아주 포함산에 대해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풍성하구나. 그런 걸알수 있죠. 탈해가 본래, 신라 수로왕과 결투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패전해가지고 동해 지금 어느 도망을 해요. 동해 안으로, 우리 동해 안으로 가 경주 앞바다 동해안. 그래가지고 지금 양남에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 거기 보면 탈해의 유허제가 도착 장소가 나와요.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서 힘을 길러요. 여기서 여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힘을 길러가지고 신라를 이제 침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침공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게 토암산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간 농성을 해요. 성만 쌓고 공격을 안 해. 그랬더니 이 남해 그다음 남해 왕이 우리 그러면 협상합시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전통은 아까 화백 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를 잘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있으면 이걸 그로 의견을 주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잘해요. 그래 나중에 보면 알찌란 왕이 또 나타나고 김알찌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박씨와 탈해의 석씨, 그다음 김알찌의 김씨가 삼승이 세승이 서로 돌아가면서 왕이 된다고. 그런데 가야는 그렇지 못해요. 가야는 그렇지 못하고 각 따로따로 도시국가를 다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가야의 경우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라는 아주 통일을 하니까 의견을 합쳐서 통일을 하니까 아주 그들의 에너지를 역량을 아주 극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게 경주는 그 아주 분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넓은 분지에서 서로 이제 통합할 수 있는데 산골짜기 아니란 말이에요. 경주 그 분지를 가보면 우리 경주 가보면 아주 넓은 들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가야 실 김해나 저 어디 함안을 읽어보면 전부 다 골짜기골짜기 좁아요. 그러니까 산 때문에 산악이 심하고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통일하기가 아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뜻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신라는 사르국이라 했다 그랬죠. 그게 스라버리고 이게 서울이 됐더라. 히브리어 사르는 왕이란 말입니다. 왕. 그러니까 사르 부르는 왕국이란 말이고. 가라, 가야락은, 가라는 가락이라고도 했더라. 이래요. 거기 발음이 뭐 일정하지 않아요. 뭐 그리고 가야라고 했더라 뭐 이런 그럼 가라가는 뭐냐면 히브리어 키르가 있습니다 키르 이러면 그리고 키리아트 이게 도시란 말이고 나라란 말이에요 도시 성읍 나라 키리아트 키르 이 그런 이거를 한자로 표기를 할때 이제 가라 가락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는 저번에 말씀드린 골짜기라는 뜻도 있고요 종족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키르 키리아트 이러니까 이 단어는 저 신라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다들 거의 관심을 안 가지고 뭐잘 그러시더라고. 기르 부인, 이르 부인 하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장이 부인이 어디 출신이냐? 어느 족장 키르에서 왔다. 키랏. 그런데 키르 키랏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말에 결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의란 말이 여기서 비롯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결의. 결의 의원이 아마 이거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달 결의, 안 그럽니까? 배달이란 말이, 지금 보면 택배, 뭐, 이걸 생각하는데, 배달이, 배달 결의할 때,
배달의 결의 이러잖아요. 그 배달이란 말이 무엇 뜻인가 뜻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저도 이거 배달이라는 단어가 딱 그대로 내가 어디 문을 찾아본 건 없는데, 제가 유추해 보건데, 송나라의 1103년인가에 송나라 사신이 우리 개성, 그 당시 서울 그 고려의 개성에 와가지고 우리말하고 우리말을 어떻게 배워볼까 이랬는지, 우리말을 전부 한자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300단어 정도 됩니다. 그 송나라의 사신이 와가지고 그 기록한 걸 보니까 제단을 뭐라 했냐는 게 보단이라고 돼 있어요. 보단. 그 당시에 제단을 보단이라 불렀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 중국식 표기 방법이니까 보단인지 보달인지 뭐 이거 몰라요. 중국 발음, 송나라 발음하고 우리 개성이 발음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단, 제단이란 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단에서 배달이나 보달, 배달이 왔을 거야.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제단을 늘잘 쌓는 민족이에요. 좀그전 세계에서 그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 제단을 쌓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이게 준비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런 걸 보면 우리 고인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고인돌이라는 게 제단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문자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저 아주 그 청동기 시대 이런 때 문자도 없고 뭐 글자도 없고 뭐 그런 시절에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고인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이면서 무덤일 거야, 어떤 사람 제단일 거야 그럽니다. 저는 제단이 상당히, 왜냐하면 무덤이란 거죠. 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가가 예시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집사님이 우리 말과 우리의 구구가 신라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가야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라고 제가 이제 다 묻길래, 우리가 이 땅의 히브리인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진 나라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묻길래 제가 답변을 뭐안 했습니다. 제가 좁은 식견을 가지고 그걸 일일이 답변한다는 것이 막 말이 안 되는 소리 같고,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대한 뜻을 제가 뭐라 뭐라 설명할 입장이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준비해서 그 어느 날 쓰시려고 준비한 민족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깨달음을 많이 주는 우리 역사 과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기 요새 이거는, 이게 바로 요새 쓰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만 가야 우글이라는 데서 발견된 문자죠. 김해 박물관에 이렇게 학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런 학술 보고서 내용을 2007년에 이거 내용을 이렇게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 내용에 조금 설명할 시간이 있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문자가 어디서 문자 이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자 있죠? 이게 기원전 15세기 경에 이집트에서 쓰던 문자입니다. 이집트 그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이 상형 문자가, 이제 이것을 우리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이 여기서 이집트에 고용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많은 일거리를 찾아서 이집트로 많이 갔어요. 우리 뭐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뭐 다들 이집트에 많이 가잖아요. 모세도 나중에 거기서 생활을 하고 다들 그래 출애굽할 때까지. 그런데 이 일대 전체가 샘족이 이렇게 퍼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라비트 엘 카뎀이란 이 지역에서 문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상형 문자 아니고 좀 간단하게 된그 문자예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보석 광산입니다. 이 샘족, 뭐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포함되는지는 모르는데, 샘족, 가나안족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노동자들로 일을 하는데, 노동하면서 일을 하는데, 광산에서 보석을 캐는 거예요. 보석 광산이라고 그럽니다. 보석은 터키석이라고 그래요. 터키석, 터키옥.
파란 뭐 그런 아주 뭐 새파란 뭐 보석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보석을 광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제단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단이 뭐 야외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아니고 그 지역의 토속적인 그 신을 섬기는 제단. 그런데 거기에 글자가 이제 있는 겁니다. 글자가 있는데 이런 글자들이에요. 이런 글자들. 그래서 그 글자를 가지고 그 글자를 발견한 사람이 영국의 패트리라는 사람이 1905년에 발견했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해석을 못 했는데 한 10여 년 지나가가지고 영국의 이집트 학자 가디너라는 사람, 가디너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신께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신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시나이 반도에서 아까 발견됐다 해가지고 신시나이어, 그다음에 시나이어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나이어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역사 과정, 제작 과정 이런 게 나와요. 이집트 이런 상형 문자를 이 사람들이 문자로 이제 바꾼 겁니다. 자기들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자기들 문자로 바꾸니까 요 바꾼 거를 갖고 이 페니키아 사람들과 우리 아까 우리 저 히브리 민족이며 이런 사람들이 페니키아가 우리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문자를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이런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다이 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변해요. 보면 다 이렇게 변해갑니다. 변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것에 더 공부를 좀 하시고 싶으면 여기 조금 더 설명이 되는 게 있는데 KBS 찾아서 보면 문자라는 게 나와요. 그 보면 이것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하만 아라가야 해서 한번 또 찾아가시면 이래 가야 도부라는 게 나옵니다. 가야 도부가 이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국내 학자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부 그냥 부호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 때나 쓰갈긴 거야. 뭐 이래 해서 하고. 그런데 이게 쓰갈긴 건 아니고 이 우리 한국 역사학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박물관에서는 이것이 자기 사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줘요. 사인입니다. 제작자의 사인입니다. 그 제작자가 이 사인이 무슨 의미 없이 했을까요? 그 자기 이름 이니셜이겠죠, 아마. 자기 이름 이니셜일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이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몇 개를 제가 추가로 이제 더 찾았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요번에 더 찾았어요. 제가 박물관, 부산 동네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이제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면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베타 같은 거 아주 특이하죠. 이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문자라고 그러는지 이게 이제 알레프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알레퍼, 이거 베트, 그 다음에 긴멜이거든요. 이건 그 해. 이 뜻은 어디서 왔냐니까, 이 단어들은 어디서 왔냐니까, 알레퍼는 이 보면 이게 소머리예요, 소머리. 뿔. 소뿔이 옆으로 이제 돌아선 거죠. 자, 소뿔이 있고요. 소뿔, 이걸 알레프랍니다. 알레프라 읽어요. 우리 히브리어 좀 공부하신 분들 다 알레프 이래. 일종. 이걸 배트랍니다, 배트. 이 뭐냐면, 이건 집이에요, 집. 이 소대가리, 이건 집. 집, 이게 뭐냐, 이게 출입구예요, 출입구. 방이죠, 방. 위에서 보는 방. 그 다음, 이거는 거꾸로 해보면 좀더 설명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낙타의 등, 낙타를 말한답니다. 낙타. 그러니 그쪽 낙타는 등이 하나예요. 몽고지방 낙타는 등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지방의 중동 지방의 낙타는 등이 혹이 하나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그런데 몽고는 두 개예요. 이렇게 해서 외울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카멜, 긴멜이라고 읽습니다. 긴멜. 이게 삼각형 이거는 우리가 유목민들이 집을 지으면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의 문이에요. 문. 그리고 요거는 뭘까? 요건 내가 보면 이 사람 모습 같은데
뭐 이게 뜻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손이고 이건 팔이고 손 이런 것이 다 글자라는 거예요. 이건 물에 물, 물. 이건 눈. 이거는 연꽃이라는 사람도 있고 보면 이빨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원숭이 대가리라 원숭이 머리. 이건 사람 머리. 레시라 하고 이건 코프라 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보십시다. 이 단어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알레프를 지금은 이제 알레프가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이사야 당시 그다음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당시에는 이렇게 다 기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되고 나서는 바벨론 포로를 갔다 와서는 이런 단어를 써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아람어로 다 대체가 돼버려요. 이런 단어. 그건 우리가 지금 성경 연구하시는 우리 성경책을 보면 요렇게 돼 있다고요. 베레시트 바라 하면서 뭐 이렇게 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요걸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했으니까 여러 가지 유물들을 확인해 보니까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본게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한 10여 년간을 이렇게 재밌게 달려왔어요. 보면 좀 글자가 형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것도 내나 아까 이런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지방은 그렇게 발전해 가고 우리 가나안 지방은 이제 이렇게 발달해 오고. 그래서 이거 한글 학자들 우리 영국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런 거에서 우리의 한글이 발명됐을 거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훈민정음 창조할 때뭐 문창호지 보고 뭐 이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훈민정음을 발음기관이라 했는데 이런 것이 다 배경이 되었을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난 이제 추측을 하죠. 또 그렇게 제가 추측했는데 제 말대로 어떤 서울대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은퇴하신 교수님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들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나중에 이제 모임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리 보면 이 가야 도보하고 그다음 기원전 이 10세기에서 15세기에 뭐 이런 때 하고 이건 기원전 15세기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문자가 점차점 변해요. 우리 한자체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도 자꾸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변해왔어요. 이거 보면 글자 똑같아요. 그건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이런 내가 너무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못 찾았어요. 그다음 카프 이건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손금이 이제 손가락에 이렇게 변해왔고 라메드라 하는 건 지팡이에서 이렇게 변해왔다 그럽니다. 물 이건 물결 맨이라는 물결이 되죠. 이건 뱀에서 변해왔다 그럽니다. 이거는 고기 물고기래요. 물고기 뼈다구하고 비슷하죠. 이래서 이렇게. 이건 눈 눈이 이렇게 됩니다. 그이 단어 요것도 그대로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똑같다. 이 똑같은 글자죠. 이 글자가 뭔가고 내가 이 찾는다고 참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요 단어가 요거예요. 그런 오 아인 뭐 이렇게. 눈입니다. 눈. 우리 영어의 오는 이 아인에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프, 베트 이렇잖아요. 이 글자가 이제 페니키아 문자들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니키아 두로 시다온 뭐이 지방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 아주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길이라고 바다밖에 없어. 바다로 가면서 온치중이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장사를 하는 게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자를 가지고 서로 이제 상거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페니키아 문자에서 이 유럽으로 이 문자들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갖고는 이 페니키아 사람 장사를 하면서 온 데를 다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식민지를 많이 만들고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페니키아하고 로마하고 로마가 커지고 하면서 이게 서로 전쟁이 붙어요. 그 포에니 전쟁이랑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했어요.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장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 문자를 유럽에 다 전합니다. 유럽에 전하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냐고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것을 그대로 써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페니키아 문자로 쓰면서 자기들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가요. 왜냐 하니까 이 문자가 그대로 쓰일 수가 없는 것이 이 페니키아 문자, 히브리 문자는 몸이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랍인들은 있잖아요. 몸이 세 개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만 해도 아야요요 뭐 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만 갖고 이 표기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몸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단어를 가지고 몸을 만들 이가 돼요. 이게 이건 비가 되고 그래서 요 알렙이란 단어하고 베트란 단어하고 합쳐서 알파벳이 돼요. 우리가 알파벳이란 말이 단어란 말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비롯. 알파벳의 역사예요. 그래, 이거 알파벳의 역사 이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인터넷 요새는 뭐 좋은 게 많으니까 시간만 내시면 참 드라마틱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하고 알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나서 이 옛날 일을 아담 이브 할아버지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도 이거 본 놈이 없잖아요. 그 말만 들어가지고 하나님 창조했다는 게 어떤 놈은 뭐 그런 말이 있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은 아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흐른 거지 맞네 하고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불신자들은 그런 게 어딨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태초에 천지만을 만드셨다 이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지금 빛의 존재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빛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빛이 어떻게 존재나 무엇이며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그다음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과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처음에 뭐 지구를 만드시고 뱅글뱅글 태양을 돌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을 거기서는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도가 지식이 낮은 사람한테 그 과학적으로 그 정말 오묘한 하나님 진리 얘기를 깨달아 말하면 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내용은. 마치 나는 이게 꽃밭에 가면 개미들이 팍팍 다녀요. 내발 밑에 개미들이 막 다닌다고. 그 개미들이 내가 살짝 밟아버리면 죽어버리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개미들이 막 자기들이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개미들이 그 내용이 개미들이 우리를 인간의 세계를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묘한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IQ가 좋다 해봤자 150이고 뭐 아인슈타인이 200이니 해봤자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 너무너무 이건 뭐, 진짜 전율을 일으킬 대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이 만드신 게 아니고, 다 세포로 만드시고, 세포를 뜯어보면 또, 분자, 핵, 뭐, 이런 게다 만들지 않습니까? 요새는 핵을 갖고 이제 다 연구를 하고 유전자 갖고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제 원소라는 그뭐 산소, 수소 뭐 이런 것으로 다 만드시거든요. 그래 천지 창조할 때뭐 하나님 원소로 만들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세계는 너무너무 우리가 풀립 하나도만 봐도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풀립이 꽃이 맺히고 씨앗을 맺고 그 씨앗에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오묘하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지금 풀립 하나 못 만들고 씨앗 하나 못 만들잖아요. 그냥 하는 일이 DNA 조작이나 해가지고 뭐 그런 짓이나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위대하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 어떤 정말 힘든 방법을 선택해서 사랑했는데, 그것이 독생자, 자기 아들,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악의 용서함을 받고,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 성경은 우리 문자 역사만 봐도 이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